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2023 네,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수업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신규 개강 예정인 수업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큰 줄기의 세 가지 수업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Make It Right 수업입니다. 자, 두 번째 Solve 수업, 세 번째는 Make It Complete 수업인데,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업하고 있는 모든 전과정에 걸쳐서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Make It Right 수업은 네, 원래는 개념 완성 수업이지만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수업으로 선생님이 런칭하고 나서 처음 개설한 수업이니만큼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유형을 전부 다 사실 넣은 올인원 성격을 갖고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만약에 과정을 시작한다면 이 수업부터 스텝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Make It Solve 수업은 네, 유형 중심 수업이에요. 문제풀이 수업으로 CPR이라고 하는 유형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Make It Complete 수업은 실전의 감각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확인하고 가시는 수업. 그래서 내신고사, 정기고사 직전 한 2주 전 정도에 내신 적중, 고난이도 심화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수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Make It Simple. 선생님이 이제 선물 같은 플러스 강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료 특강 수업인데요. 자, 함수편, 그리고 도형편, 프리 미적분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먼저 조금 설명을 하면요. 이제 이 함수편은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6시간 안에 함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수업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의 기울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2차 함수 굉장히 자세하게 수업을 할 거고요. 자, 2차 함수와 방정식하고의 관계, 2차 함수와 부등식하고의 관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 주로 나오는 함수 관계식까지를 다루고 있는 수업입니다. 자, 도형편은요. 사실 고등수학이 필요로 되는 뭔가 기하에서의 어떤 정보들, 지식들은 사실은 중등 기하에서 전부 다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도형에 약해. 자, 도형을 보는 눈이 나는 좀 없나 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중등 기하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다시 복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껏 눈이 뜨이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 4강으로 구성을 해서 중등 기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요한 용어 표현들, 용어들, 개념들, 그 도형에 대한 지식들을 이 4강의 무료 특강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프리 미적분 수업은 뭐냐면 이게 미적분 과정을 다루고 있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적분 전 과정입니다. 사실 미적분이라고 하는 이 고등수학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 과정은 사실 수1과 수2가 약 2번 정도가 잘 이렇게 이회독이 이루어진 친구들이 미적분을 딱 들어갔을 때 완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미적분 수업을 듣기 전에 수원과 수투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약 3분 컷으로 빠르게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미적분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끊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이 이 세 개의 큰 줄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Make It Right 수업은 그 안에 교재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완성 수업에 걸맞게 이제 개념,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모든 개념과 증명들을 다 총망라해서 다루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개념을 확인하는 게 있고요. 당연히 대표 유형이 있고요.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유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개념이 있어요. 보통은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 수업은 정말 나의 한 장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든 수업이야. 그래서 실전 개념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해, 만약에 예를 들면 고등상이랑 뭐 수원을 처음 시작한다라고 보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사실 선생님이 실전 개념 그리고 그 문제가 적용이 되는 업그레이드 유제 문제까지도 넣어놨기 때문에 진짜로 올인원 성격을 갖고 있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문제 하나하나도 이왕이면은 기출문제 입각해서 내려고
그리고 이게 숫자만 바꿔지지 않은 문제, 여러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서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해결이 잘 되실 거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수강 후기를 많이 남겼거든요. 이 라이트 수업을 듣고 유형서가 너무 잘 풀린다 라고 하는 수강 후기를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은쌤의 이제 레시피 부분이 실전 개념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학습 꿀팁들이 있어요. 뭐 삼각함수, 그리고 로그, 나머지 정리에 등등등에 관련돼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고배점 난이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실 수 있게끔 그 학습 팁들을 선생님이 정말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하다, 나는 유형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싶다, 양치기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충분히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풀이 수업인데요. 자, 메이크 솔브 수업입니다. 자, CPR이라고 하는 메가북스에서 출간된 유형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에요. 자, 사실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정말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유형서를 선생님은 9년 기간 동안 네,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1타를 기록하고 메가스터디에 왔습니다. 선생님은 감히 내 입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정말 유형서 수업에 절대 강자야.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수업은 개념서를 1회 독은 돈 친구들, 개념서를 한 번은 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셨을 때 효율이 가장 높으실 거고요. 자, 유형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렇지만 유형서라고 해서 선생님이 문제만 쭈루룩 푸는 게 아니라 그 유형에 앞서서 개념도 사실은 부족함 없이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고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정말 내신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자, 이 메이크 솔브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이제 개념을 좀 잠깐이라도 봤으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맛보기 수업을 조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유형에 앞서서 드리는 개념 수업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 이 정도면 나의 개념을,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이제 이게 환기시키기에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런 이제 판단하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얼 실전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패턴 부분에서 우리는 유형별로 되어 있는 정리,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거고, 자,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이 리얼 실전업 중단원 연습 문제 격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진짜로 내신 심화에 나오는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고등상과 수원에서는 전문항을 풀진 않았어요. 고등하와 수투에서는 전문항을 풀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선택한 문제들은 내신에 정말 잘 나오는 심화 문제들, 그리고 꼭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을 했고 내신 심화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도 이제 이 CPR 교재로 하는 메이크 솔브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내신 심화에 나오는 이제 문제 유형들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이제 실전 개념을 다루는 문제들 중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재에 실려져 있는 문제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두 문제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두 문제만으로는 안 되고 이걸 한 열 문제 정도 가까이 변형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은 학교 시험에 가서 정말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환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거를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교환이 있어. 이런 제목의 교환을 선생님의 질문 답변 게시판에 와서 요청하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요청한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드릴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손글씨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메이크 컴플리트 실전의 감각 수업은 내신 직전의 모의고사 성격을 갖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욕심 안 부렸어요. 정말 나오는 진짜 빈출 심화 유형만 엄선해서 이 한 강의 약 10문제에서 많으면 16문제까지의 심화 유형을 다루는 수업이고요. 자, 이 수업에서는 네, 이제 내신 직전 수업답게 네, 시간 단축의 꼼수와
테크닉이 난무하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고사가 정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객관식이라면 진짜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런 테크닉 전수하는 수업이고요. 자, 5강 내외의 짧은 구성으로 직전 대비에 적합하며 선생님이 이제 여기 실려져 있는 다 전문한 풀이드리는 이제 이 문제 외에 약 다섯 문제 내외에 미니 모의고사를 같이 실어 두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용으로 푸시는 건데,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영상 해설을 첨부 파일로 같이 교환과 함께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큰 줄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Make it light, 그리고 Make it solve 수업, Make it complete 수업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추가되는 2023 선생님의 신규 개강 수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등수학 마인드셋 수업입니다. 자, 100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수업인데요. 자, 이 수업은 자, 수능까지 가는 중등 대수를 총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진입을 했을 때 나 좀 이렇게 어려운 게 조금 많은데 뭔가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자, 이런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을 듣는다라면 너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 자, 그걸 도와주는 그러한 마인드셋 수업이에요. 수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수포자를 탈출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 또한 자, 내가 딱히 중등대수에서 뭐 전체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 그렇더라도 누구나 나에게만 좀 헷갈리는 몇 가지 용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들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도 나오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지금 현행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나한테만 좀 헷갈리는 몇 가지의 용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용어들을 내가 중등 수학을 찾아서 따로 보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막막하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개념과 문제 100세트로 준비를 해서 목차를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만 조금 뽑아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이 수업은 진짜로 소인수분의 소수부터 시작해서 2차함수 최대치수 고등수학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까지를 총망라해서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스코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업은요. 자, 핵심 개념과 대표 유형을 빠르게 스피드하게 정리하는 수업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유형서에 보면 뭐 B단계가 어떻게 보면 보통 유형서들의 가장 그 특징을 잘 그 좀 드러내는 그런 단원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B단계에 실려져 있는 대표 유형, 그 단원에서의 대표 유형, 그 대표 유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1대1로 핵심 개념과 대표 유형을 그 단원 안에서 전부 다 보여주는 수업. 빠르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수업은 선생님이 단원별이나 또는 중단원별로 개강을 할 거기 때문에 교환으로 제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내가 부족한 단원, 아니 이 단원이 조금 부족한데 그 단원 안에서의 개념과 대표 유형을 압축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수업이고요. 2월 정도부터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 잇 솔브 수업에 지금까지는 고등 상하와 수원 수투까지 개설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올해 확률과 통계 CPR 수업을 추가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 순서인데요. 자, 고등 수학 마인드셋 100 프로젝트 수업은 전부 다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셔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어떤 과정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올라가는 개념과 유형을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올인원 성격의 Make It Light 수업을 모든 과정의 처음 시작에서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더 심화 있는 문제도 다루고 싶다. 유형별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Make It Solve CPR로 하는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Make It Light 수업을 했어요. 했는데 요 과정과 요 과정이 둘 다 굉장히 조금 이 볼륨이 큰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과 유형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나는 대표 유형만 빨리 좀 정리하고 조금 어려운 심화 유형을 바로 다이렉트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매스코어 수업을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메이크 잇 컴플리트 수업으로 내신 적중 고난이도 모의고사
네,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는 요거 요거를 다 했더라도 나중에 뭐 선행하고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한 그 대표 유형과 개념만 조금 내가 상기시켜주면 바로 떠올릴 것 같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자, 매스 코어 듣고 그리고 컴플리트 수업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 컴플리트 수업에서는 모든 이 유형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거든. 주로 그 과정에서 단원에서 나오는 심화 유형들을 주로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심화 유형 말고도 사실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 유형들은 여기 매스코어 수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듣고 요렇게 난이도는 매스코어에서 메이크 컴플리트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평을 보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면 뭐 나머지 정리 하나만 좀난 부족한데 그것만 조금 보고 싶은데, 거기서 나오는 대표 유형만 보고 싶은데, 자, 그때도 이 매스코어 수업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네, 메이크의 심플. 자, 여기 이 무료 특강이 잘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 선생님의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수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맞게 수업 잘 선택하셔서 자, 여러분들의 수학의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다지시고 여러분들의 수학이 가벼워지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